제일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 보이며 나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. 제일 진한 밤 꿈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을 내 가슴 속 깊이 여울처럼 남아있네.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제 키로 부르는 거예요? 여자 키로?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나 이 밤도 쓸쓸히 쓸쓸히 걷고 있네. 나 이 밤도 쓸쓸히 쓸쓸히 걷고 있네. 쓸쓸히 걷고 있네. 걷고 네. 두 번째 참가자 김성범 씨. 아니 이렇게 그냥 그 몸매만 봐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. 네. 이게 딱 이렇게 덩치를 봐서는 죄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. 원래 성악을 하셨어요? 네, 조금 배웠었어요. 아 근데 목소리가 완전 미성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원키 그대로 한 거죠. 여자 원키에서 반키만 내렸어요. 와 이게 여자 키인데 그거를 미성으로. 대단합니다. 자, 이번에도 우리 판정단 분들의 소감이나 질문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연희 씨 어떻게 보셨어요? 콘테스트 M4에 예. 정말로 이렇게 실력 있는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러니까 네. 제가 이렇게 감히 심사를 해야 될 정도로 네네. 심사를 어떻게 하나 고민인 거예요, 지금. 노래 정말 잘하셨어요. 느낌대로 감성이 되게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진짜로. 네. 예. 자, 이정현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일단 탐나는 악기다. 아. 예, 성악에서는 그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예, 예, 예. 정말 타고난 테너 그런 음성입니다.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조언 드릴 거는 네. 코인 노래방에 자주 가신다고 그러는데 네, 단주가 맞습니다. 긴데
왼손으로 꼭 탬버린을 잡고 치는 것처럼 네, 그거는 별로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굉장히 미성을 갖고 있으신데 그게 양날의 검입니다. 약간의 조금 고음벽에 조금 매몰되신 것 같아요. 그보다는 가사 하나하나, 그 음악 하나하나를 좀 더 느끼시고 노래하시면 더 좋은 노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평가가 너무 날카로워요. 이제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미성이, 솔직히 미성은 자주 들으면 질리거든요. 근데 미성이라는 목소리 특징이 이게 변화가 좀 힘들긴 해요, 사실. 근데 그 변화만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더 연습을 해야 되겠죠, 제가.